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내는 시간이죠. 또한 가방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일의 다리남자 순달남 한종목입니다. 오늘도 빠르게 한번 달려보겠습니다. 자, 같이 보실게요. 자, 오늘은 상승 종목 리스트를 보면은 증시가 너무너무 좀 추웠죠. 다우를 좀 포함해서 좀 모든 증시가 좀 하락을 했었으니까요. 특히 혁신 성장주가 있는 나스닥은 완전히 좀 파란 나라였는데 그 와중에 상승을 한 종목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봐볼게요. 테슬라가 하루 만에 재차 급등을 하면서 1067.95로 마감했습니다. 막판에 좀 끌어올리더라고요. 그리고 어제는 오랜만에 또 화이자가 모습을 드러냈는데 이슈 하나 짚어가겠습니다. 화이자가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어제 FDA에 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화이자가 두 번 맞잖아요. 저도 화이자 맞았었는데 근데 이걸 한 번 더 놓게 해달라고 화이자가 신청을 한 겁니다. 아유, 세 번은 진짜 맞기 싫은데 어쨌든 신청이 올라갔으니 기대감이 그만큼 커진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FDA가 부스터샷에 대한 사용을 승인하게 되면요, 대상이 되는 인구가 성인 인구 전체라고 합니다. 현재는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긴 한데 이제 65세 이상 5년층들만 이것을 접종할 수가 있었거든요. 근데 성인 인구 전체라고 하면은 그만큼 화이자 입장에서는 뭐 고객 확대, 시장 확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화이자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라는 회사와 이 백신을 공동 개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엔테크의 주식이 오히려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에 관련된 이슈를 주가에 훨씬 더 적나라하게 잘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 차트를 제가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아래가 모더나고요. 위가 바이오엔테크입니다. 두 기업 모두 거의 뭐 판박이처럼 움직이고 있지만 모더나보다는 바이오엔테크 주가가 뭐 성과 측면에서는 더 좋았다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 뭐 모더나라든가 백신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도 잘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네, 그리고 다음 주제는 매일 말씀을 드려도 지금 이슈가 끊이질 않는 테슬라입니다. 테슬라가 어제 또 다시 급등을 했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의 본업은 여전히 공고합니다. 그런데 제가 뭐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테슬라 얘기를 자꾸 해가지고 뭐 좀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매수 매도 추천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유념 부탁드리고요. 어제 나온 이슈 그러면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델 Y의 저렴이 버전이죠. 스탠다드 레인지 모델이 지금 중국에서 올해 물량이 이미 매진됐다라고 합니다. 중국에서의 인기가 그만큼 엄청나다라는 걸 방증하는 대목이고요. 미국은 애당초 9월 달에 이미 매진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시장, 중국 시장에서 다 매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분기 판매량이 그만큼 기대가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생산만 받쳐준다면 말이죠. 그래서 제가 올해 판매량이 어느 정도 될까 제가 정리해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월가에서는 테슬라가 올해 90만 대 좀 못 팔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올해 90만 대 정도는 뭐 무난하게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3분기까지 테슬라가 62만 7천 대 정도 팔았거든요. 그런데 테슬라가 중국에서만 이번 분기에 18만 대 가량은 팔아치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0만 대 정도만 미국을 포함한 다른 지역에서 판매를 하면 90만 대는 넘게 되죠. 보통 미국에서 한 분기에 보통 8만 대 정도는 팔거든요. 그러면 뭐 90만 대는 무난하게 넘기게 됩니다. 4분기 실적을 기대해도 된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사실 내년부터는 더 재밌어집니다. 왜냐하면 바로 테슬라 공장이 텍사스와 베를린에서 본격적으로 양산이 개시가 되기 때문이죠. 공장 사이즈를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가장 왼쪽에 거대한 것이 바로 테슬라가 이번에 오픈하는 기가팩토리 텍사스입니다. 상하이라든가 캘리포니아라든가 기존의 공장들과는 뭐 비교를 불가하는 어마어마한 사이즈죠. 테슬라가 왜 본사를 텍사스로 옮겼는지도 알 것도 같네요. 이번 분기에 초동 물량을 개시한다고 하고요. 내년 1분기부터 차량을 인도를 한다고 하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앞으로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하락 종목들입니다. 어제 시장이 너무 추웠는데 특히 크게 하락했던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계속 오르기만 했던 것 같은 AMD입니다. 순달남도 AMD 참 좋아하는데 대체 무슨 일일까요? 우선 이 차트를 한번 보고 가실게요. 이 차트는요, 대표적인 반도체 ETF죠. SOXX의 차트입니다. 어제 3% 가까이 하락을 했는데 가파르게 올랐던 것만큼이나 차익 실현 흐름으로 반도체 전반적인 차익 실현 흐름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것을 보여드린 이유는요, AMD만 급락했던 건 아니다라는 거겠죠. 엔비디아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반도체 주식들이 어저께 파란불을 켰습니다. 근데 그걸 감안해도 AMD가 왜 이렇게 빠졌느냐라고 또
궁금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제가 또 이걸 가져왔습니다. AMD가 연말까지 자일링스와 인수합병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리사수가 밝혔었죠. 시장에서도 인수합병 가능성을 아주 높게 쳐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ARM과는 좀 분위기가 다르죠. 그래서 자일링스와 AMD의 주가는 방향성이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AMD만 지금 너무 치고 올라가다 보니까 딜 스프레드라는 게 벌어진 것이죠. 어차피 자일링스 주식을 갖고 있으면 나중에 합병하게 되면 AMD 주식으로 다시 받을 텐데 뭐 털려고 AMD 주식 많이 올랐는데 지금 사냐? 자일링스 사두면 좋지 라고 해석하는 투자자들이 사실 있었던 거죠. 이걸 뜻하는 게 바로 딜 스프레드인데 이 스프레드가 커질수록 올라갈수록 이런 생각을 하는 투자자들이 많아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도체 급락 분위기에서 이런 이슈들이 좀 부각이 되면서 더 많은 하락을 불러일으키지 않았나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요, 사실 더 중요한 것은 역시나 본업입니다. AMD는 반도체 팹리스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 팹리스한테 생명과도 같은 것이 바로 기술력과 그에 기반한 신제품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AMD가 며칠 전에 서버용 CPU 신제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구조가 저렇게 좀 신기하게 좀 생겼는데요. 이른바 3D 칩렛 구조라는 겁니다. 연산을 담당하는 이제 실리콘 위에다가 캐시 메모리를 위에다가 그냥 얹은 거예요. 저게 뭐 생긴 게 뭐 대단하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렇게 3D 칩렛으로 칩을 만들어줄 수 있는 파운드리는 세계 1류 파운드리인 TSMC 정도밖에 못해요. 그만큼 하이엔드 기술이라는 건데 저렇게 칩들의 구조를 각각 이렇게 붙여놓게 되면 칩들 간의 데이터 이동, 즉 통신, 대역폭이 엄청나게 빨라집니다. 그래서 AMD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AMD의 서버용 CPU의 성능은 현재 선두주자인 인텔의 제온 CPU를 이제 아주 가볍게 압살해버리는 수준입니다. 성능이 뭐 차이가 30%에서 40% 정도 나니까요. 최근에 구글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그렇고 인텔에서 계속 AMD로 CPU를 갈아타고 있는 상황인데 내년에는 이런 유행이 불번지듯 번져나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인데 AMD도 이제는 뭐 수요보다는 생산이 더 중요한 이슈일지도 모르겠네요. 마치 테슬라처럼 말입니다. 자, 이제 순달람의 메인 코너입니다. 오늘은 이번 주 마지막 순달람이고요. 환주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것만큼 미래에셋에서 가장 공격적이고 수익률이 높으셨던 분들이죠. 해피한 해외 주식 투자 수익률 상위 5% 고객분들께서 선택한 다섯 종목 제가 가지고 와봤습니다. 그대들의 선택 끝! 네. 백신 개발 기업인 노바백스, 그리고 빅테크인 엔비디아와 메타 플랫폼, 또 포드가 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5위 기업은 미국의 비트코인 채굴 기업입니다. 비트 디지털이라는 건데 고수분들은 이렇게 한 주에 꼭 하나씩은 채굴 기업을 갖고 가시더라고요. 마라톤 디지털, 퍼트 에임 마이닝, 그리고 다음은 뭐 비트 디지털이라는 기업이네요.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린 종목은 바로 포드 모터입니다. 네, 미국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자동차 기업이죠. 차트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재밌는데요. 포드와 현대차에 대한 차트 비교입니다. 월봉 차트고요. 역사적으로 보면 2012년 정도부터는 현대차든 포드든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었습니다. 무려 8년간 행보를 했던 거죠. 이후 코로나19를 사태를 맞으면서 오히려 최근에 급등을 하게 됐죠. 보조금을 살포하고 사람들이 그만큼 자동차를 많이 사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현대차도 같이 회피했었는데 최근에는 주가가 좀 차별화되고 있습니다. 포드는 저렇게 치솟는데 현대차는 지지부진하죠. 물론 한국 증시가 최근에 좀 재미가 없다 보니까 그런 매크로 환경도 있겠지만 그것만으로는 표현이 좀 부족합니다. 똑같은 자동차 기업이지만 포드가 현대차와는 다른 게 하나 있죠. 가장 파워풀한 이유입니다. 포드는 바로 그 미국 기업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미국 기업을 백악관이 밀어주는 자동차 기업이라는 겁니다. 실제로 바이든이 저렇게 포드 공장에 가서 일장 연설을 하기도 했었죠. 바로 미국 차량 노조가 보는 앞에서 말입니다. 네, 그래서인지 최근에 어저께 포드가 미국 조달청에다가 10조 원 규모의 차량 공급을 체결시켰다고 합니다. 뭐 벤이라든가 뭐 세단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차를 팔아치웠어요. 매출이 한 5%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포드라든가 GM이라든가 그 다음에 뭐 전기차 전반적으로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 게 바로 미국의 재정정책이죠. 법안이 두 개 있지 않습니까? 지금 통과된 거는 바로 인프라 법안이고요. 그 두 번째 법안은 바로 빌드백 배럴이라는 법안이죠. 인프라 법안에서는 전기차 충전소에 대한 보조금을 살포하는 그런 법안이 포함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빌드백 배럴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전기차 보조금이 포함된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 상원 이제 척 슈머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빌드백 배럴 법안을 11월 25일 땡스기빙 안까지 통과시킬 것이다 라는 게 목표라고 밝혔었습니다.
그러면 이 빌드백 배럴이라는 게 대체 뭐냐? 이 포반이 통과되면 보조금이 얼마나 나오냐? 저렇게 싱글벙글 바이든이 달려가고 있죠. 네, 포드에게 유리합니다. 왜냐면요, 포드와 GM은 노조가 있기 때문에요. 노조가 결성된 이제 회사에서 생산된 차량 같은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4,500달러를 더 보조금을 주기 때문에요. 12,500달러라는 거의 한국 돈으로 1,500만원 가량을 보조금으로 준다고 합니다. 반면 테슬라나 도요타 같이 이제 UAW, 미국 차량 노조가 없는 회사 차량은 최대 8,000불 보조금만 받을 수가 있어요. 명백히 GM이랑 포드한테 유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제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포드가 작년 10월에 CEO를 교체를 했거든요. 근데 교체를 한 다음에 현재까지 주가가 3배 급등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어마무시한데 그러면 이 CEO가 평가를 잘 받고 있다는 뜻이겠죠. 근데 이 CEO가 최근에 내부 임원 회의를 했는데 유출된 원문이 재밌어서 제가 갖고 와봤습니다. 좀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해석을 했습니다. 포드 CEO가 테슬라가 1등이고요. 그들한테서 배우자라고 말을 한 겁니다. 테슬라는 충분한 자원이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 있고 전체 차량 판매 1위고 우리가 성공하려면 더 이상 테슬라와의 경쟁을 무시하면 안 된다. 그들한테 배워야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것은 몇 주 전에 있었던 이제 폭스바겐의 그룹 CEO죠. 허버트 디아즈가 했던 내용과도 완전히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전기차 전환의 가장 진심인 곳이 유럽 회사는 폭스바겐이고 미국은 포드라는 건데 그 진심을 투자자들이 좀 알아주는 단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요, 포드가 지금 직접적으로 지금 만들고 있는 순수 전기차는 사실 머스탱 마크 E, 저 오른쪽 위에 있는 저 차량이 유일합니다. 보통 이제 월에 2,500대 정도 파는데 8월에 반도체 부족 때문에 급락을 했었거든요, 판매량이. 근데 최근에 다시 조금 지표들이 잘 나오면서 기대감이 그만큼 솔솔 다시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내년이 포드도 더 재밌어요. 왜냐면 내년부터 전기차 라인업이 본격화되기 때문입니다. 왼쪽에 있는 것이 F150 라이트닝이라는 모델인데 미국에서 픽업트럭 시장이 굉장히 크죠. 근데 픽업트럭에서 부동의 1위, 몇 년 동안 1위가 바로 포드의 F150이라는 겁니다. 근데 라이트닝은 이 F150의 전기 세단 버전이고요. 전기 픽업트럭 버전이고요. 근데 이게 예약 물량이 벌써 16만 대나 생겼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양산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나 출시만 된다면 시장에 큰 반향이 있겠죠. 그리고 오른쪽을 보시면 이 트랜시즈라고 해서 또 전기 밴을 내놓는다고 합니다. 이것도 역시 2022년에 생산이 된다고 하는데 물론 이거는 목표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죠. 그리고 제가 이제 영화 이름처럼 포드 대 페라리가 있잖아요. 포드 대 테슬라라고 제가 해서 그냥 갖고 와봤는데 시가총액은 저렇게 좀 차이가 좀 크게 있고요. 올해 판매량 전망을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테슬라는 90만 대 정도 팔 것 같고 포드는 머스탱을 한 이번 올해는 한 2만 5천 대 정도 팔 것 같아요. 리비아는 올해 500대 팔 것 같고요. 매출 총익률과 영업이익률 즉 마진을 보시면 각각 2배에서 4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비비기는 아직은 많이 부족하다. 그래도 뭐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도 포드 입장에서 좀 행복회로를 돌려보면 그만큼 마진이 앞으로 테슬라처럼 올라갈 리만 남지 않았겠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죠. 이거는 아까도 앵커님이 언급해 주셨지만 리비안이 어제 화려하게 좀 데뷔를 했죠. 지금 기업가치 시가총액이 벌써 100조 원을 넘어가는 것 같은데 지금 리비안도 이렇게 지금 아까 보면 500대 판다고 했는데 지금 기업가치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리비안도 이렇게 평가를 받는데 포드라고 못할 게 뭐냐라고 하는 게 지금 포드를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정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짐 크레이머는 본인의 이제 프로그램에 나와서 리비안을 살 바에는 포드를 사겠다라고 이렇게 으름장을 놓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은 확실히 포드에 대해 투자하는 사람들의 심정을 알 것도 같긴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오늘 순서는 마치고요. 예, 순달람이 조회수가 드디어 2만을 넘겼습니다. 네. 다들 여러분들 덕분이고요. 그러면 저는 내일, 다음 주에 또 더 열심히 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순달람이었습니다. 호잉!